영화 조커. 인터넷에는 계단만 보면 조커 춤을 추게 되는 조커 후유증에 걸린 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스타들도 역시 팬심 폭발. SNS에 관람 인증을 하며 조커 열풍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남다른 방법으로 조커 사랑을 외친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커! 너무 할 것 같죠? 조커 열풍에 합류한 스타들 지금 만나보시죠. 지난 19일 쇼 음악 중심 모두를 놀라게 한 가수가 있었으니 오? UV의 유세윤. 어머나 세상에, 안녕하세요. 잠깐만, 그리고 뮤지? 어머머머, 조커 분장으로 신곡 무대를 선보인 UV. 와우, 조커도 울고 갈 저세상 텐션 맞습니다. 예능계의 조커 장성규도 이 조커 열풍 놓치기 없규. 그가 조커로 변신하면 세상에나, 장조커 선 넘어버렸규. 팬들도 엄마 화장품 잘못 바른 것 같다며 안타까운 반응까지 보였는데요. 성규씨 이번에 관심 없는 듯 실패했다규. 최근 폭풍 성장으로 화제가 된 김성주 아들 민국이도 조커 열풍에 합류했습니다. 조커 포스터 속 포즈를 따라하며 중학교 3학년의 머리로선 이해하기 쉬운 영화는 아닙니다 라고 허세 넘치는 멘트로 조커를 비평. 이에 누리꾼들은 평론가 못지않다, 아나운서 아들답다며 폭소했습니다. 한편 국내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퍼진 조커 원조 논란. 조커 포스터를 뒤집으면 20년 전 김웅국 호랑나비 포즈와 똑같다는 거. 어머 진짜 똑같다, 이거 완전 흥커요. 똑같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화 속 계단 춤도 마찬가지. 호랑나비. 이거 너무 똑같죠? 호랑나비 춤과 똑 닮았다는 의혹? 참 묘하게 닮았습니다.